검찰을 떠난 윤석열 전 총장의 다음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죠. 이 정치를 한다면 그 선을 언제쯤 넘을지를 포함해서요. 일단 강연 등의 형태로 외부 활동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이 아닌 공정, 상식, 정의를 이른바 윤석열 3대 가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.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향후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공정과 상식, 그리고 정의입니다. 윤 전 총장은 그동안 공정, 상식, 정의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.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.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.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, 정의를 가치로 연대를 해나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. 이 세 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 다만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다음 달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선거 전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. 윤 전 총장을 충남 공주 고향 친구라고 부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강연 정치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윤 전 총장 자택 앞에는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달라고 적힌 벚꽃 화분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